정부가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펼칩니다. 특히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한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OLED 패널 출하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OLED 패널 가운데는 스마트폰용 패널이 96%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습니다. 최근 한류 스타의 이름이 들어간 다양한 식품이 출시돼 해외 팬들에게 큰 인기입니다. 특히 대형 연예 기획사가 중소업체들과 함께하는 상생 마케팅으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업종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강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해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을 활용하고 사업 재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업의 경우 조선 기자재 업체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조선업 지역 경제 활성화를 마련하고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서 단기 마진에 의존하는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시스템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프리미엄 강판 등 업종별 제품군이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 1분기 세계 시장에서 OLED 패널 출하량이 사상 처음 9천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IHS와 디스플레이 업계에 따르면 1분기에 출하된 OLED 패널 9,081만 개 가운데 96.2%인 8,735만 개가 스마트폰에 탑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스마트폰 OLED 패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8% 늘어나 최초로 분기 출하량 8천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전체 OLED 시장에서는 스마트폰 다음으로 스마트워치와 태블릿 PC가 각각 2.2%와 0.8%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신나는 에코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이곳은 한 엔터테인먼트 지하 1층에 위치한 작은 마트입니다. 언뜻 보면 여느 마트와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진열된 상품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름들이 매우 특이합니다. 엑소 손짜장에 슈퍼주니어 라면, 소녀시대 맥주까지 상품명에 모두 가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속 아티스트의 팀명부터 색깔, 로고나 의상 등이 패키지 패턴으로도 구현돼 방문객들의 눈길을 끕니다. 지난 3월 문을 연 썸마켓은 식료품을 위주로 한 다양한 상품에 아이돌 브랜드를 결합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연예인의 이름을 내건 상품들 덕에 이미 한류 팬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공간입니다. 是以前就是喜欢爱豆的话呢就是呃因为比较喜欢吃然后但是没有很多关于他们的就是食品之类的然后最近推出了这些就是爱豆和食品相关的这些东西觉得还蛮好的 썸마켓은 단순히 식료품 마켓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공간입니다. 실제로 협업을 진행한 27개 업체 대부분이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은 중소식품업체들입니다. 가격도 시중 편의점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렴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한류 스타의 이미지 판매에 그치지 않고 K-푸드와 한류 콘텐츠가 만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日本にはなかなかこういうスターの方とのコラボレーションのグッズがないので韓国に来る楽しみもすごく増えますし東方神起と距離が近くなったような気がしてすごくいい企画だと思います 두달 동안 이곳을 방문한 해외 팬들은 벌써 3만 명. 중소업체와 한류 스타 브랜드가 만나 서로 윈윈하며 새로운 한류 마케팅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채널아이 산업뉴스 김지원입니다.